아, 그러면 방송 7년 하셨고, 토탈에서 7년 네. 하셨고, 10년 하셨는데, 그래도 요즘에 방송국이 무섭다고 느낄 때는 언젠가? 프로그램의 네. 진행자도 너무 자주 바뀔 때. 특히 본인이 하나 잘릴 때. 나 많이 잘렸다? 그렇지. 아니, 근데 잘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몰라요. 그럼요. 이 마음 몰라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되고요. 나 시간 있는데 왜요? 그거 말고 연락 안 하는 게 없어. 있어. 손톱은 없이 연락을 안 해. 네. 내가 먼저 전화하게 되잖아. 몇 시 가야 돼요? 아, 안 오셔도 됩니다. 이거 정말 기분 나쁘지. 속상하죠. 네. 근데 그 주기가 너 더 짧아진 것 같아. 네. 그러니까, 타이트하고. 네. 요새. 그리고 정말 요새는 정말 신인들도 너무나 많고 신인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적극적이고 네. 방송에 대해서 네. 너무나 또 잘하시니까 맞아요. 왠지 그런 거 같아. 내 자리를 누가 탐내는 것 같고 왠지 너무 누가 치고 올라올 것 같아서 불안한 그런 심리 같은 게 있잖아요. 이게 주기가 너무 짧아졌어요. 그러니까 이 올라오는 애들은 싹을 네. 죽여야 됩니다. 밟아버려야 돼요? 싹을 처음부터 그냥? 막 올라오기 전에 밟아버려야 돼요. 아, 그런 게 존재하는군요. 그럼요. 밟아야죠. 네, 아,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셔놓고 진짜 진솔한 얘기 많이 나눠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저희는 아직 괜찮아요. 아직 남은 얘기 더 해야 돼요. 할 거예요. 안주가 남았는데. 아니, 아직 안주가 잔뜩 남았는데, 오길 잡고 가라고. 아, 이거. 이거는 포장해 드릴게요. 네. 아, 필요 없어. 아직 숭주 잔뜩 남았는데. 아니, 그 이따가 만나서. 아, 좀 가세요. 그럼 가요, 이제. 뭐, 부를 땐 언제 가랜다. 우리 옆에서 이렇게 딱 하나 차려주시면 안 돼요. 네, 테이블만 따라주시면. 저, 아니, 저 마이크 빼고 그냥 얌전히 있을게요. 아니, 그냥. 그래, 그럼 구석에 상표님 되니까. 일단 끝내고. 끝내, 끝내는 건 끝내야 되니까. 네. 오늘 두 분의 그, 뭐랄까, 여자분들이지만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정말 의리가 있는 것처럼 참 두 분의 우정이 너무 돈독해 보이게 너무 좋았고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들도 두 분의 사랑에 박수를 보내주세요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씩만 해주시죠. 앞으로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. 아, 올해는 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 좀 드리고 싶고요. 이제 나이도 좀 서른 넘어갔으니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이런 술자리 말고요. 좀 더 이렇게 편안하고 네, 그런 자리에서 많이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내일 날씨는 어떨 것 같습니까? 내일 날씨는 전국에 고기압 영향을 받아서 꽃샘추위가 다소 심하긴 하지만 아침 기온은 서울 7도, 낮 기온은 서울 15도까지 오르면서 모쪼록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아~ 아~ 이 자세가 있네, 이 자세. 저는 솔직한 뭐 진솔한 얘기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. 시간이 네. 좀 부족했어요. 네. 저희 얘기 한 시간은 짧아요. 너무 우리가 지쳐요. 너무 즐거웠고요. 저는... 다시 한번 안혜경 씨랑 저랑 네. 다시 한번 우리 줄리엔강 있을 때 네.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아무래도 고정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저희가 그때 정찬우 씨랑 조현미 씨 보내고 네. 줄리엔강이랑 우리 넷이서 아니면